저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그 네. 이상형이 네. 딱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정현 씨 뵈면 미인이구나 라는 생각은 들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보통 어떤 사람한테 끌릴 때는 그 사람한테 뭐 매력이 어떤 걸까라는 궁금이 든다던가 네. 뭐 그걸 알게 됐을 때 것 네. 같아서 그게 뭐예요? 그게 뭐 특별하게 네. 뭔가 이런 부분이구나 라던 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 사람의 매력이 네. 발현되는 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네. 뭐 그럼 좀 천천히 빠지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천천히 네. 그런데 이제 미스 멘트네. 오늘부터 바뀌었어요. 당신이 이상형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서 보세요. 봐봐. 네. 많은 분들에게 네. 그렇게 하면 못 만날 거야. 맞아, 요즘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도도 혼나잖아.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기에서도 신랑수를 받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기에서 신랑수를 받고 있으면 안 되지. 지적은 여기서만 받았지 나가서 받으면 어떡합니까? 요즘 트렌드는 3프터라는 트렌드가 있는데 3프터? 네, 그러니까 세 번째 만났을 때 더 만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3프터 어머, 그런 게 있어 젊은이들은? 그러면은 오히려 자만추가 더 본인한테 맞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저는 사실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과거에는 과거에 그냥 별로 안 좋은데. 과거에는 그냥 그렇게. 진짜. 조종하고 싶어. 과거에 있는 거. 아, 선생님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아유, 역시. 야, 다 보고 오셨네.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 아네. 눈치가 엄청 빠르시네. 혹시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와 계신 건 아니시죠, 선생님? 네. 저 지금 너무 땀이 나고 긴장을 많이. 저도 땀이 나요. 좀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많이 드세요. 저도 먹어야겠어요. 네. 휴! 진짜 얼굴 빨개졌네. 진짜요. 아니, 근데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정현 씨는 어떤 분? 저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 애녹은 목소리가 진짜 좋아. 달달해, 진짜 부드러운. 들려줘. 목소리를. 목이 잘 안 나오네요. 이하. 오, 좋다. 무슨 일이야? 여자들 목소리 좋은 남자 좋아하잖아요. 노래를 들으실 때는 보통 어떤 음악 저는 들으세요? 다양하게 듣는데 네. 그 노래도 최근에 들었어요. 어떤 노래? 나만을 위한 길? 네. 내놓고? 어머.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 감동이야. 나만 위한 길. 아니 그 나만의 위한 길은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그 애녹님에 대해서 궁금하다가. 궁금하시군요. 네. 진짜 고맙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네. 산책하면서 듣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산책하면서 만들었던 곡이에요. 아, 맞아요. 거기 걷는 내용이 있어요. 네. 밤에 산책하면서 만들었던 곡인데. 잘 맞네.